지금부터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를 모시고 25일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81세 즈음한 조선인민군 례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입니다. 잠시 후 여기서는 조선인민군 창건 81세 즈음한 조선인민군 예식이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예식을 앞둔 광장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 높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가는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81세를 뜻깊게 경축하는 인민군 장병들로 차 넘치고 있습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안의 일꾼들과 공로자들,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 우리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과 주조 무관단 성원들이 초대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가슴은 조선인민군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주시고 내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 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켜주신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종일 대원수님에 대한 탐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을 불어로 터치는 천만 국민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합니다. 우리 인민군대를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당의 혁명성 무장력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오. 국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주시는 백두의 천출명장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 드리는 최대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정이 우렁찬 환호가 되어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로 세차게 울려 퍼집니다. 군악단의 입상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세의 천출명장의 발걸음에 맞춰 조국 통일과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역마로를 향하여 힘차게 노도치어 전진하는 천만 장병들의 장엄한 기상이런가. 혁명군악을 힘차게 울리며 잘제인 대형휴나와 씩씩하면서도 특색있는 율동으로 백두영장의 슬하에서 무적의 강군으로 달아난 조선인민군의 혁명적 기백과 전투적 면모를 힘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동을 상징하는 글빨과 다양한 도용들을 새겨가며 진행되는 군악의 예술로 광장의 분위기는 한껏 거저되고 있습니다. 전백승의 김일성, 김정일 전략 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 방식, 완벽한 실전 능력을 갖춘 펄펄 나는 싸움꾼들로 튼튼히 준비되고 기강이 강하고 안팎으로 멋있는 최종의 혁명가한군 조선민군의 정기와 정면모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에 기친 최고 사령관계를 높이 축혀들고 태양의 위협을 받들어 백성을 떨쳐가려는 천만 장병들의 굳은 의지와 결의를 담아 혁명군악의 장엄한 선율이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 쳐갑니다. 지금부터 조선인민군 창건 81돌에 주응한 조선인민군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 충정을 맹세하는 첫 연설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 동지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두산 대국이 힘이시며 승리와 영광이 기치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주체의 최고 성지인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군 81세즈만 조선인민군 예식을 성대히 진행하게 됩니다. 백두산 총대로 삼총리 강토 후에 기어이 통일 강성국가를 일도세울 인민군 장병들이 철이 신념과 의지가 용암처럼 뜨겁게 굽이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주체의 군 건설 기업을 개척하고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인민군대를 세계 최강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세계와 연대를 이어 백세의 한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 주거리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지난 80여 성산의 역사는 백두산 절세의 위인들이 품속에서 주체혁명력 완성의 주력군으로 끊임없이 장성 강화되어 온 영광의 역사이며 적들의 악랄한 도전과 전쟁 도발 책동을 걸음마다 짚으시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튼튼히 보유해온 승리와 위운으로 순화진 자랑찬 노동입니다. 백두밀림에서 우리 혁명 무력을 창건하시고 한 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세계적인 군사적 기정을 창조하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자유적 군사 로선과 일당배 구호를 제시하여 나라의 자주권 수호와 민족 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공군 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하는 것을 필세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가장 존엄한 시련이시기에 위대한 성군 정신으로 인민군대를 최정례 전투부대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전대의 미문이 사회주의 소전을 연전연승으로 이끄시었으며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 핵강국이 주에 올려 세우시는 거대한 역사적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시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자기 발전이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이 높은 뜻을 받으시어 혁명활동이 거룩한 첫자국을 인민군대에 새기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식께서는 전군 김일성 김정일주의 화를 군건설이 총적 임무로 제시하시고 불면불의 정력적인 용도로 우리 혁명 무력을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타성할 수 있는 백두산 혁명 강군으로 핵 무기를 틀어진 최강리 군대로 억세게 키우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농식께서 역사적인 당좌인의 3월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수령용세 법전과 핵 및 우주강국이 법적 담보를 마련해 주시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이 병진 노선을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를 태양의 조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며 미래의 끊임없는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됩니다.
참으로 우리 혁명 무력이 걸어온 82호 송상은 대를이어 위대한 수령, 위대한 최고 사령관을 모신 군대만이 자기 혁명적 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영원히 백전백승한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농조를 한자리 모시고 뜻깊은 건군조를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오늘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이 유언대로 최고 사령관 농조의 용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 무적이 총대로 겨이 조국을 통일하고 백두 밀림에서 개척된 주책명령을 끝까지 완성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인민군 장병들은 언제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다가 최고 사령관이 일당 명령을 내리면 거세찬 파도처럼 밀고 나가 남만물을 단숨에 해방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적들이 대환이 협상이니 하면서 요란스레 떠들지만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기만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놈들과는 오직 총태로만 결산해야 합니다.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 우리들은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계시어 천만대적이 달려든다 해도 두렵지 않으며 침략자들을 담매에 때려부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에 넘쳐 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사상과 용도는 우리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백전백승의 기치입니다. 우리들은 전군에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 이하의 하나와 지금 지기는 혁명적 용군 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우고 최고 사령관 동지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절석이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선군 혁명의 전호에서 최고 사령관 동지와 영원히 뜻과 정,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여들고 오중업 7년대 칭호 쟁취 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사상과 신념이 만장장 된 최고 사령관 동지 총태, 당이 총태로 더욱 강하며 일단 싸움이 터지면 모든 작전 전투를 수령 사주전, 수령 보위전으로 확고히 시향시켜 전제의 그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위대한 김정은 농조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한 태양궁전을 결사옹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농지 조국통일 전략을 빛나게 실현할 수 있게 싸움 준비를 빈틈없이 완성하며 인민군대가 주동이 되어 군민 대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국권이 다져주신 무적의 군력이 있고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최종 수패하신 조국통일 대전이 작전도가 있으며 최고 사령관 동지와 혼연일체를 이룬 천만 군민이 일심단결이 있게 우리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이 끝끝내 핵전쟁의 불집을 익힌다면 이미 부대들의 실전 배치된 강력한 핵타격수단들로 침략이 본거지들을 모조리 초토화버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백산 절세의 위인들이 성군혁명위협에 그처럼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이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세계 앞에 현실로 똑똑히 보여주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조국통일 대전 승리 자랑찬 보고를 올리겠다는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다음은 결의 연설을 하겠습니다. 먼저 해군 사령관 김명식 동지가 하겠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림을 안고 건군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해군 장병들이 가슴마다에는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가르쳐주신 주체적인 해상타격전법대로 싸워 달려드는 적함들을 바다 깊이 수장해버리고 말 결사의 맹세가 세차게 파도치고 있습니다. 해방된 조국의 첫 기속에서 해군 무력을 맘써 창설해 주시고 우리 인민 해군이 강화 발전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조국 통일 염원을 풀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대원수님들이 후손 최고 사령관 동지 전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몸소 우리 정경으로시오. 파도 세찬 항해결도 해병들과 함께 지시며 우리 시기 해군 전법도 밝혀주시고 해군 무력의 현대화를 위하여 끝없는 노고와 심려를 바쳐오신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혁명한 영대에 의하여 우리 해군은 무적의 함대로 더욱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침략자들은 초대형 항공모함들과 핵동력 잠수함 따위로 우리를 놀려보려고 하고 있지만 최첨단 타격수단들로 거친하게 매장된 우리 혁명무력 앞에서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주문진 앞바다에 수장된 중순장함 볼티모어의 신세를 며칠 못할 것입니다. 이력한 우리와 폭내 포탄과 미사일들을 만지한 전투함선들에서 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는 바다의 결사대 특공대원들은 명령만 내리면 수상과 수중으로 번개같이 돌입하여 침략자들의 해적선들을 모조리 적진시킴으로써 남해를 놈들이 체험멸망이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저국이 푸른 바다는 넓고 넓지만 침략의 해적무리들이 감히 대가리를 두드릴 것은 단 0.001말도 없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우리 영적 조선민군 해군이 누난 저국이 받는 영원한 백두산 대국의 바다, 대양민족의 바다로 끝없이 설레일 것입니다. 백두산 장군들이 수라해서 무적의 함대로 장성 강화된 우리 해군은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명종만 내리시면 남해 끝까지 단숨에 달려나가 적함들은 모자리 수장해버리고 금수산 태양궁전에 영색의 모습으로 계시는 이대한 대원수님들께 충족의 복을 승리의 복을 올리겠다는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불멸의 선군인 민족사 우총을 총대로 인내자!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발하는 당정 연애를 목숨으로 서서자! 다음은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리병철 동지가 연설하겠습니다.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주체의 세워 성지인 군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뜻깊은 공군절을 경축하고 있는 우리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이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비행대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어갈 불타는 맹세가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해방 후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몸소 우리 비행대를 창설해 주시고 비행사들을 한 품에 안아 온갖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시며 하늘의 특공대 결사대로 키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이 고귀한 업적은 우리는 영원토록 잃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체취와 숨결이 뜨겁게 어려있는 우리 항공군을 나의 비행대라고 하시며 바람세찬 비행훈련장에 몸소 나오시어 백성의 비행접법도 가르쳐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은 우리 항공 및 반항공군이 무적의 힘과 기적을 낳게 하는 근본 원천입니다. 지금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은 우리 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우리 날개 아래는 평양이 있다는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군산 태양궁조를 결사 보유할 억척불변의 신념을 만장행하고 적들이 운명의 종지부를 찍게 될 최후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사들에게는 돌아올 연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당백 비행대는 출격 명령만 내리면 돌아올 연휴 대신 핵폭탄들을 만족지하고 적들이 야성에 비어같이 날아들어 모조리 초토화해 버리겠습니다. 세계는 머지않아 멸종의 폭음을 세차게 울리며 침략의 본거지들을 불마당질해버리고 은빛 날개에 번쩍이며 승리 보고를 올리는 김정은 비행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우리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은 선군 조선의 하늘 전선을 통째로 맡겨주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크나큰 믿음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남녘 해방의 맨 앞장에서 인민공군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타격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겠다는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다음은 전략 로켓군 사령관 김락겸 동지가 연설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건군절을 성대에 경축하는 이 시각 우리 전략로켓군 전체 장병들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도 따라 적들과의 판가리 결사전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첫 걸음을 떼어주신 전략로켓군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쌀이냐 청말이냐 하는 오목한 시기에도 나라의 천방금을 아낌없이 돌려 우리식의 각종 미사일들을 더 많이 생산 개발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성을 바쳐 마련해 주신 강력한 핵미사일들을 부대들의 실전 배비하도록 하시고 지난 3월에는 원수들이 머리 위에 핵보복이 불선하기를 퍼부을 전략로켓군 화력타격계획을 최종 검토 비준해 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이 새로운 병진노선을 제시하시고 우리식의 핵무력을 1,100배로 강화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마련해 주심으로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우리 공화국을 핵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우리 전략로켓군은 괴리 역적 패단과 일본 반동 같은 것들은 세뇌놓지 않습니다. 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마다에는 백악관과 펜타곤,
하와이와 관두를 비롯한 날강도 미제의 서굴들이 첫째 가는 타격 대상물로 입력되어 있으며 지금 전략록에 뜬 장병들의 손은 발사단 주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위협은 정리 위협이며 우리 핵무력은 우리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핵무력입니다.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 감히 선별질을 한다면 미제는 진짜 핵전쟁 맛, 진짜 불멸한 맛이 어떤 것인지 몸소 치게 느끼게 될 것이며 미제의 앞잡이가 되어 쫄라당거리는 걔네 역적 폐단과 섬나라 쪽발이들도 무서운 핵참화의 된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략력의 등무력으로 자라난 우리들은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무자비한 보복이 불벼락을 정의의 핵불벼락을 퍼부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기업을 기어이 성취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예식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원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교리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능력만 내리시면 단숨에 나를 나가 남반부를 용원하니 갈관절! 강한 백수한 대응의 핵인력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신호없이 쓸어버리자! 차렷!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동지 영적 조선인민군 장관 야든한돌 경축 분열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참모장 대장 현영철 알았습니다. 시작! 종대 나란히 차렷! 분열 행진은 종대 단위로 한 표시병 고려! 태양기 정대는 직선으로! 제2선 정대 우로! 우로! 오케이! 정! 앞으로! 앗!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기를 진두에 모시고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분열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백두의 수림 속에서 최영의 첫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 혁명군을 창건하시어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발현하시고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하는 군사적 기적을 창조하시었으며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억울한 성군혁명 영도로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부적 필승의 최종의 혁명 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키시어 수십 성상에 걸치는 반미 대결전을 연전연승으로 이끄시고
네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존엄 높은 핵 보유국 당당한 우주 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 혁명의 험난한 조행길을 헤치시며 군족 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위대한 애국의 정과 이열로 우리 인민군대를 유적 필승의 백두산 혁명당군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행진대원은 발걸음 힘차게 나아갑니다. 백두 영장들의 품속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영족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82호 성상의 행렬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는 이 시각,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업무당당히 광장을 누벼나가는 행진대호의 앞장에서 휘날리는 성스러운 군기들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용의 용도는 혁명무력의 불패성과 위력의 근본 담보이며 수용 결사 옹기는 인민군대의 전 역사를 관통하는 정전통의 근본 핵이라고. 싸움이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한미 최후 대결전의 승리도 달려있다는 것을 차원 연대들과 세기들의 철속의 신념으로 옥축같이 다져왔기에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연세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성군 혁명 승리의 영원한 기치인 금수산 태양궁전을 결사보해갈 더높은 맹세 행진대원마다에 힘차게 보동치고 있습니다. 일송 김정일 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백두에서 배척된 주체혁명위협, 성군혁명위협을 한치의 투침도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가려는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힘차게 날아치는 행진대요. 군대를 성군 혁명의 믿음직한 적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믿고 내세우시며 전군을 피와 목숨을 나누는 전후 부대로 꾸려나가시는 전하 제1명장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내 앞길은 찬란하고 우리의 배심은 든든합니다. 혁명의 최전방에 최고 사령부를 두시고
부대와 군대들의 화력 진지들과 비행장, 날바다를 해가르는 전투 함선에서 군인들을 현대전의 능수로 키워주시며 전군을 한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 자유로운 극품이 안겨 격정의 눈물을 쏟고 차디찬 바닷물 속에 몸을 잠그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초도와 장제도, 우도와 원래도, 판문점과 전령을 비롯한 이 나라 천만 장경들의 미도운 모습도 저 장엄한 행진대우마다에 역력히 오려옵니다. 청출위인이시며 정치와 군사의 영재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로,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제혁명역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 행운이며 특전이거니, 조선노동당의 붉은 깃발을 제일 군기로 높이 들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맨 앞장에서 정직하게 받들어 이 땅 위에 온 세상이 우러르는 천하 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을 일도 세울 결의 드높이 행진되어는 발걸음도 씩씩하게 광장을 누비어 나아갑니다. 이제의 핵 공간에는 무자비한 정밀 핵 타격으로, 심리학 전쟁에는 정의의 조국 통일 대전으로,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최종 비준하신 화력 타격 계획에 따라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들을 비롯한 태평양 작전 전관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과 남조선 주둔 미군 기지들을 초토화할 만단의 타격 태세를 갖추고 최고 사령부의 최후 명령문을 기다리며 순간순간을 열정의 의지로 불태우고 있는 인민군 장병들. 이제와 그 초동 세력들의 용납 못할 추태의 효과로 또다시 이 땅에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를 이어온 미지와의 대결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기어이 안아고야 말 백두산 혁명강군의 필승의 기상이 드넓은 광장에 힘차게 나래칩니다. 둘이의 전군이 하나의 전으로 굳게 뭉치고 천만 군민이 혼연일체를 잃은 돌패 단결에 우리 인민군대의 진짜 위력이 있으며, 바로 여기에 군력 강화의 기본 열쇠가 있기에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영도 따라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협을 굳건히 담보해 나가는 백두산 혁명강군의 위용 하늘 땅에 넘쳐나옵니다. 행진에 이어서 지금 금수산 대양궁전 광장 상공에는 우리의 영영한 매들이 비행문을 그리며 시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사상과 용도로 주체적 군권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선군 영장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영원히 맑고 푸를 내 나라의 하늘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매들이 최종의 항공 무력의 불패의 위력과 용맹을 시위하며 평시에 연마한 비행수를 남김없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조종간을 육박의 총창인양 들어잡고 수평, 상승, 강하, 선의 비행 등을 선색없이 수행하면서 4월의 하늘을 장식하며 펼쳐지는 기교비행은 사상과 신념으로 만장약된 무적의 항공무력을 가진 무한한 긍지와 필승의 신심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친다면 적들의 항공무력은 물론이고 핵항공모함 집단들과 침략의 본거지들을 모조리 불마당질해버릴 멸적의 의지가 힘있게 날해집니다. 평화를 진정 사랑하기에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 다시는 전쟁의 불구름이 덮이기를 원치 않기에 원수에 대한 분노로 가슴 불태우며 혁명의 총대를 우국세계 틀어잡은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깃들어 있는 사회주의 내조국, 인민의 영원한 행복과 후대들의 찬란한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이 땅이 그토록 귀중하기에 우리 천만 군민은 모든 시련과 고난을 과감히 이겨내며 내 나라를 세계가 우러르는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 우주강국으로 일떠세웠거니 정녕 우리의 총창후에 이 땅의 평화도 있고 인민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우리의 신성한 영토와 용의 영공을 단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리라. 일단 종이의 송전이 시작되면 세계가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끝장을 볼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타격이며 날강도 이제는 물론이고 그 침략 책동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자들까지도 절대로 용서치 않는 것이 우리의 멸족의 보복 타격이거니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건 침략의 본거지들은 우리의 정밀 핵 타격 앞에 절대로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군수의 아성을 모조리 침뭉개버리고 통일 대전의 항로를 단숨에 열어갈 군사의 맹세가 하늘 땅에 차고 넘칩니다. 이상으로 조선인민군 창건 81돌세에 즈음한 조선인민군 례식을 끝마치겠습니다.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동쪽 조선인민군 창건 81돌세에 즈음하여 송대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예식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 만세에 받들어 모시고 희세의 선군용장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반드시 성취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갈 조선 혁명당군의 불패의 기상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를 모시고 25일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81돌세에 즈음한 조선인민군 례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렸습니다.